여기 한 종아리 가운데 지점까지 저는 진짜 소재가 얘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요즘에 진짜 매일같이 입어주고 있어요. 타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로도 이렇게 탈탈탈 제가 안에 이렇게 좀 알약같이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그냥 하나 끼워서 같이 구매를 해주는 아이템이고요. 잘 샀다. 안녕하세요, 서정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무에서 첫 광고를 받아오게 되었어요. 테무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용을 해본 경험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본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테무를 한번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신규 가입하신 회원분들에게 혜택을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혜택 제가 안내드리는 코드로 쿠폰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양말이에요. 사실은 양말 유목민이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색깔들이 이쁘지 않아요? 약간 빈티지한 그런 색상이에요. 제 기장감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갑자기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두게 됐는데 여기 한 종아리 가운데 지점까지 저는 그냥 제가 딱 원하는 기장감이에요. 이게 이제 가을, 겨울쯤에는 길게 내려오는 치마 같은 곳에다가도 이런 양말로 포인트 주고 입기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양말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뜯었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되게 진짜 양말이 엄청 튼튼해 보여요. 그래서 이 양말은 진짜 잘 샀다. 얘는 이제 여름에 신어주려고 조금 얇은 양말로 구매를 했거든요. 기장감이 딱 마음에 들고 얘네도 가격이 진짜 너무 싸요. 다른 쇼핑몰에서 제가 구매하려고 같은 제품을 이렇게 사면은 얘네보다 한 진짜 두세 배 정도 하는 가격? 근데 양말은 진짜 소모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싼 가격에 가성비 좋게 대량으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나시입니다. 탱크탑 같은 나시들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흰색, 검정색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같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색상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든 색상들을 다 하나씩 같이 구매를 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진짜 소재가 얘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운동복 같은 거 상의 탑 보면은 되게 맨질맨질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잖아요. 얘도 보면은 그런 약간 스판기가 이렇게 살짝 같이 있는 안에 이렇게 패드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속옷을 따로 착용하지 않고 그냥 입었는데도 굉장히 불편감 없고요. 패드가 안에서 혼자 돌아다닌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패드가 그냥 딱 이렇게 완전 밀착되어 있는 위치다 보니까 편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진짜 매일같이 입어주고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이 나시 말고도 지금 제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흰색 또 나시를 입어주고 있는데 이 나시도 제가 여기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안에가 비칠까봐 똑같은 흰색 나시 제품으로 이렇게 착용을 해주었는데 보이실까요? 허리도 들뜸 없이 그냥 딱 잘 맞고요. 그리고 얘도 안에 패드가 또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이 안에다가도 따로 속옷을 착용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나시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 뭔가 캡은 따로 혼자 막 돌아다니고 논다거나 아니면은 티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많이 난다거나 그랬는데 얘는 흰색 나시를 입어도 그 캡이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 흰 나시만 단독으로도 제가 출근할 때 이제 운동복으로 좀 같이 입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레이스 나시 있잖아요. 이 레이스 나시도 여기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후기도 좋고 핏두루마뚜루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으로 보이길래 그냥 얘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여름에 이렇게 단독으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레이스 같은 이런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막 겉에 셔츠나 아니면 가디건 이런 안에다가도 약간 포인트 되게 입어줄 수 있는 이너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같이 매치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조차 테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살짝 워싱이 들어간 빈티지스러운 그런 청바지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청바지가 핏이 그냥 딱 일자로 이렇게 통 넓게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핏을 조금 잘못 실패하면은 Y존 부각이 은근히 되는 청바지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조금 같이 눈여겨서 봤는데 Y존 부각 진짜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핏 자체는 그냥 제가 정말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수건이에요. 솔직히 돌잔치에서 수건 받아와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수건도 자주 바꿔줘야 되시는 거 아시죠? 후기도 굉장히 많고 후기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이 기회에 구매를 해봤어요. 굉장히 딱 보기에도 되게 부들부들해 보이지 않나요? 엄청 부드러워요. 일단 소재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얘도 위생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배송을 받자마자 세탁기에 집어넣고 수건 모드로 해가지고 돌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집에서 일단 쓰던 기존에 있던 그 수건들보다 재질이 일단 부드럽고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딱 알맞게 길어요. 저는 피부 위생 때문에 잘 때 항상 수건
수건을 베개에다가 깔고 자는데 이 수건으로 저는 깔고 자고 있어요 매번. 자,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알코올 패드입니다. 제가 이 알코올 패드는 항상 이제 위생적으로 맨날 관리를 해주고 싶어서 막 매번 이렇게 아이패드, 에어팟 이런 거 닦아주는 용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종이 겉에 포장지를 뜯고 나면은 직사각형의 패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일회용 수건입니다. 일회용 수건을 왜 샀느냐? 제가 사실 집에서도 이렇게 페이스 타올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씩 뽑아서 얼굴을 이렇게 위생적으로 물기를 닦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얘를 챙겨가기에는 얘도 부피가 그래도 되다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타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건을 쓰기가 저는 찝찝한 거예요. 얼굴 같은 데는 이제 수건이 필요할 때 얘를 그냥 물에 한번 적셔서 좀 짜주면은 물기는 다 닦을 수 있는 그런 수건이 완성이 됩니다. 얘네를 그냥 몇 개 이렇게 캔디처럼 그렇게 챙겨가면은 되잖아요. 손 물티슈로 사용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얼굴 타올로 사용하게 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잘 사용하게 될 것 같은 아이템이라서 이번에 구매를 했고요. 얘는 일회용 바디 타올입니다. 이렇게 한 개 들어있을 때 그 아까 전에 패스 타올 보여드렸던 그 커다란 크기의 모양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제가 여름에 몇 번 안 갈 물놀이 때문에 얘를 이렇게 다섯 개만 적게 구매를 해줬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가 있으면은 물놀이 하고 나서 내가 일부러 그 막 비치 타올을 챙겨가지 않아도 간단하게 바로 물기를 닦고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아이템으로 또 손쉽게 사용하려고 구매를 해줬어요. 시실입니다. 시실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제가 알코올 패드 보여드렸던 구매한 이유와 똑같이 가성비 좋게 구매하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구매해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어팟을 청소할 때 도와주는 그런 폴이 있거든요. 폴로도 이렇게 탈탈탈 이렇게 닦아낼 수 있고요. 이제 청소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오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가방이에요. 무슨 가방이냐 하면 다이슨을 저는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가방을 구매를 해봤고요. 근데 색상이 일단 너무 이쁘지 않아요? 실버여서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에는 받아보니까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넣는 것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넣어준다면 이렇게 쏙 한 번에 들어가다 못해 그래도 안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미니 구데기까지 슬슬 지퍼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힙니다. 이렇게 딱 보시기만 해도 두께랑 사이즈 크기가 좀 나는 게 보이시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축소해서 집어넣게 될 수 있다는 점. 모자 행거입니다. 이게 하나 어디 갔어, 내 모자. 아, 어제 써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자 행거인데 장바구니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원래 쌓아놓고 그냥 지냈었는데 깔끔하지 않잖아요, 보기에. 그리고 또 모자를 내가 하나 이렇게 꺼내서 쓰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쳐가지고 일부러 색상 찾아야 되고 얘는 한눈에 눈으로 확인하기도 쉽고 뭔가 부피 차지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로로 쭉 꽂아놓으면은 이 모자 너비 정도만 옷장에서 부피 차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이거는 검정색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으로 같이 들어있었던 파우치예요. 지퍼, 여닫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요. 이게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파우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비치는 파우치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 파우치 안에 막 이렇게 손을 막 뒤지고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도. 그래서 근데 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확인하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쑥들쑥 하다 보면 그 제품을 이렇게 딱 쉽게 꺼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많이 해졌어요. 이렇게 화장품들을 옮겨주었습니다. 오, 깔끔하고 이쁘다. 이렇게 화장품들을 여기다가 보관을 하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제 얘네들을 필요 용도에 따라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 여행 가방이에요. 지금 이게 겉에 가장 큰 여행 가방이 하나가 들어있고 겉에 제일 큰 거 하나, 그리고 커다란 거 둘, 그리고 중간 사이즈 셋, 그리고 네, 큰 가방 다섯, 그리고 또 여섯, 한 일곱. 다 분리해가지고 여행 갈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컵입니다. 딱 보셔도 귀엽고 아기자기하지 않아요? 저 얘도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컵 뚜껑이 있고요. 얘가 안에 이렇게 보면 알약같이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가 버튼을 누르면 액체를 넣고 이거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막 같이 섞이게 되는 그래서 믹스커피나 뭐 미숫가루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컵을 같이 사용해주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소음이 이렇게 그냥 켰을 때는
근데 액체를 사실상 넣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불편감은 못 느낄 정도의 그런 소리였습니다. 물을 퇴색으로 완전히 가득 바르고 섞고 있는데 전혀 힐링이 없어요. 여기 배터리 작은 거 두 개를 넣어주면은 작동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매한 것처럼 배터리용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케이블 충전용이 있는데 배터리가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배터리용으로 구매를 해주었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지 치수를 재는 줄자예요. 요즘에 반지에 조금 빠졌어요. 근데 반지 치수를 모르겠는 거야. 직접 가서 껴보지 않는 이상 내가 인터넷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그냥 하나 끼워서 같이 구매를 해준 아이템이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살짝 이렇게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미니 선풍기들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 미니 선풍기들의 가격보다 얘가 진짜 저렴했어요. 얘가 360도 회전이 돼요. 이렇게 다 돌아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고 화장할 때 여러분 여름에 덥잖아요. 화장대에다가도 그냥 꽂아서 놓거나 아니면 뭐 그냥 올려놓거나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곳에다가 얘를 배치해두고 사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케이블 꽂으시면 되고요.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서관에서 얘를 키고 공부하지만 않으면은 소음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첫 구매였기 때문에 걱정이 조금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해드리면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다 만족을 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솔직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기본템들이 많지 않았나요? 기본템인 만큼 실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어야 되는데 100% 대만족, 대성공한 쇼핑이었어요. 이번에 저처럼 후기들을 조금 잘 비교해보시고 꼼꼼한 쇼핑을 잘 해보시면 만족하는 쇼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쇼핑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테무를 이제 신규로 가입하신 회원분들에게는 테무에서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코드로 13만원에 해당되는 쿠폰 세트 혜택을 받아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쇼핑하실 분들은 이렇게 더보기란을 참고하여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DPN4796이라는 코드번호를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